44 더하기 54는 98. 98%의 케미를 준비한 저희는 98%입니다. 98%. 2% 부족하네. 2% 부족해. 나머지 2%는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뭐야 뭐야. 아, 목이 너무 좋다는데. 준비하면서부터 다른 팀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제가 듣기로는 지금 2라운드 유일한 남녀 혼성 듀오라고 들었는데. 54호 가수님, 44호 가수님. 오! 혼성이다. 잘 어울려. 아니 뭐야, 부럽게 남녀 듀엣이요? 아, 그러네, 남녀네. 잘 어울려요. 너무 좋겠다. 아, 네. 좋아요. 너무 영광이죠. 네. 아이고 더워라. 저희가 사실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연습은 안 하고 이제 얘기를 엄청 해가지고 쫓겨나고. 사랑으로 빠지기 쉬운 댓글인데. 얘 하라는 음악을 안 하고 왜 자꾸 설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뭐 막 이런 느낌으로. 그 서로의 인생사를 이제 네. 얘기하면서 이제 더 감정을 더 교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 근데 그 연습실에서 사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둘이 어쨌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알아가고 뭐 발전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많이 알아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곡이 이별 노래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이별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98%가 준비한 곡은 이은하 선배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유일한 혼성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케미 그리고 목소리 합 저희 둘이 목소리가 합쳤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유지시켜서 가면 아마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얼마나 진하게 잘 통했을지. 아,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했으면. 어우, 그도 좋아. 다독여주는 거 봐. 아, 설렌다 근데 뭔가. 어, 약간 설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하고 아직도 그대는 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남은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오우 좋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우와 너무 잘했어 우와. 네 98% 우와. 팀의 무대였습니다 눈 깊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야, 좀 많이 설렜는데요 자 우선 무대에 대한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던 부분이 그 도입부가 각각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곡에 몰입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지만 떠나간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시선 같은 것도 저는 보기 좋았고 행복하게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백지영 심사위원님 클라이막스가 분명히 존재하는 편곡을 하셨는데 사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살짝 급한 느낌하고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이 진짜 98%라 그런지 2%가 딱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두 분 다 너무 서로를 배려한 건 아닌가 그 부분만 조금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두 분의 목소리는 어게인 버튼을 누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8%팀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팀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어게인 3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싱어게인 3 홈페이지에서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가수에게 투표하세요. 그 양다리 걸친 것 같고 제가 숨을 좀 죽이고 듣게 되는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고막이 저희도 고막이 있고. 네. 저 좀 소름이 돋았어. 와, 감동. 눈물 나.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